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자 영광이 더욱 빛나는 신한의 위너스리그 101 시즌 3라운드 1주차 수요경기 공군에서 웅주스타드 대결로 인사드립니다. 진행 박선이고요. 홈말씀의 이승원 유대원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공군과 웅진이 만났습니다.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 웅주스타드 정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공군에게 0-4로 패배를 했습니다. 공군에서 이번 시즌에 있어서 최고의 팀으로 이 두 번째 라운드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첫 번째 케이티 로터에게 올킬 당했어요. 예, 김대엽 선수에게 올킬을 당하면서 1-4로 대패를 했었죠. 그래서 분위기가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좋은 편은 아니지만 3라운드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뭐 시작한 지 한 경기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 선수들이 좋은 능력 보여주면서 공군에서도 올킬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이 라인업이 더욱더 강화가 됐고 이 신의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번 시즌까지 포함해 지금 7승 고지에 올라섰어요. 네, 50%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공군에 있습니다.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승률을 공군의 선수들이 네. 보여주고 있고 새롭게 합류한 신병들도 신의 선수들도 정말 멋진 활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 에이스가 올킬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네. 해보겠습니다. 위너스리그 들어서면서부터 웅주스타즈 이 분위기를 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경기에서 에이스 결정전에 김명호 선수도 승리 따내면서 1승을 추가를 했죠. 네. MC캠 효율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쉽게 잡은 것도 아니고 한 경기씩 주고받는 난전 끝에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대장전까지 가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 다른 팀처럼 좀 확실한 에이스가 거의 올킬까지 하는 이런 분위기를 웅주스타즈에서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다른 선수들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2라운드 경기에서 이 매듭을 잘 짓지 못해서 아쉽게 패배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3-4 패배가 5번이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쉬운 패배가 1승 패배라는 정말 그런 안 좋은 성적으로 이어졌었는데 네. 3라운드 들어서 승리를 첫 승리를 MBC 게임 히어로 상대로 멋진 애결 김명호 선수가 마지막 대장전의 승리를 따낸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확실히 힘을 좀 받아서 연승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웅주스타즈가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쭉쭉 올라가야 돼요. 예, 3승 내지 올킬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를 많이 보유한 팀이 이번 위너스리그에서 이제 상위권을 뛰어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지금 뭐 최근 경기에서 캐트롤드의 김대엽 선수도 멋진 모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김태경 선수도 있고 네. 그다음 마무리하는 능력도 이재동 선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영호, 이재동, 김태경 선수로 이어지는 다른 네. 팀의 슈퍼 에이스들 같은 경우는 3킬, 4킬을 쑥쑥 해내고 있는데 공군 에이스와 웅주스타즈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너스리그에서 약간 뒤처지는 팀들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웅주스타즈 같은 경우는 다른 팀에 내놔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에이스들이 즐비한 이런 그 팀인데 분명히 그 선수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웅주스타즈가 3라운드 시작하자마자 힘든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3라운드에서 좀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웅주스타즈는 지난 2라운드 후반부터 이 박상우 선수가 살아나고 네. 바로 김명훈, 김민식, 유영태 선수가 승수를 올리면서 부진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그게 큰 희망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늘 시원한 올킬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태연한 저그 프로토스. 자, 이 새해 종족 라인업을 담당한 선수가 있는 공군에 있어요. 작년 시즌과는 다르죠. 네, 분명히 기회가 좀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래 팀에 있다가 그때는 출전 기회를 잘 못 잡았었는데 새롭게 예. 공군 에이스로 옮기면서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보장받으면 선수들이 아주 일치월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실력은 100% 아니 그 이상 200% 이상 보여주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심에 김경호 선수가 있습니다. 예, 탑4 이 네 명의 선수의 최근 페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호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고요. 자, 반대로 이 손석희와 민창기 선수는 이 팀의 중심 역할을 해주면서 잘 이끌고 있습니다. 예, 뭐 이성은 민창기 선수의 이름도 보입니다만 변영태 선수가 또 최근 그 프로리그에서 또 이겨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뭐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은 나머지 전력들도 분명히 무서운 이런 그 공군 에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라운드 그렇죠. 때는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만 2라운드 때는 확실히 좀 성적이 상승하면서 그 분위기를 3라운드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모두 다 합심을 해서 뭐 1승뿐만 아니라 한 선수가 2승 혹은 3승 올킬 이렇게 만들어주게 된다면 공군 에이스가 분위기를 확 타는 거죠. 네, 변영태와 네. 김태훈이 합류한 이후에 2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거기 서준 선수까지 2승 5패 또 좋은 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힘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에 맞서는 웅주스타즈 테란과 저그 프로토스 완벽한 지금 에이스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 정말 죽었었거든요.
자, 1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3라운드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승률 장식을 했어요. 예, 2라운드 때 연패를 거듭하면서 공군 에이스에게도 0대4로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셧아웃을 위너스 리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거의 공군에게 올킬 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뭐 0대4의 셧아웃 패배를 당한 그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너스 리그에서 공군 에이스를 다시 한번 KT처럼 올킬을 하면서 예. 자존심을 회복하고 위너스 리그에서 우리 팀이 확실히 살아났다라는 그런 그 분위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위너스 리그에서 이 최상의 컨디션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네. 올킬을 하거나 마무리 한 두 번 정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충분히 올킬할 수 있는 판타스틱4 비포가 지금 나왔거든요. 예, 박상우 선수가 먼저 기세를 올린 만큼 나머지 선수들도 확실하게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예. 펼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에서 이 아쉬움이 용제스타전은 확실히 2승 3승 끌어주셔서 변형태 윤용태가 나왔나요? 예, 변형태 윤용태 선수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4대0으로 변형태가 윤용태 선수를 제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게다가 변형태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백전 노장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분위기를 한번 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올팀에 가까운 이런 활약도 보여줄 수 있는 공브레이스의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카드 분명히 서킷 브레이커에서 프로토스와 테헤란전 프로토스가 앞서는 전장이긴 합니다만은 예. 윤용태 선수를 상대로 변형태 선수 카드를 잘 꺼냈네요. 그렇죠. 네, 윤용태 선수는 1스타트 경기에 출격한 이유는 이 에이스로서 저도 2킬 내지 3킬을 기록하면 자신감 되찾으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죠. 예, 맵 전적을 좀 윤 선수는 확실히 좀 물고 늘어줘야 되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8대1로 좀 앞서가는 그런 전장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전술과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윤영수 선수라면은 예. 4대0에 뒤지고 있는 이런 완벽히 뒤집힌 페이스를 이제부터라도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김태경 선수가 어제 경기 또 올킬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영태 선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대방 그 같은 종족의 올킬을 보면서 자신도 예.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갖췄으면은 거기에 주라는 그런 그 성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변형태 선수 말씀드린 대로 뭐 백전 노장입니다. 1011 시즌 2승 1패 3경기 출전해서 2번 이기고 1번 패배한 이런 기록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가 확실히 페이스가 좋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네. 이 선수가 갖추고 있는 능력 그리고 여지껏 해왔었던 경기 스타일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 기세를 타면 정말 못 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이 노련함을 이용해서 박태호 선수를 잡아낸 변형태 선수 이번 경기에서 이 연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경기 좀 믿기 났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1세트 대결은 시작 했습니다. 1세트 경기 서킷 브레이커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7시 공군 에이스 변형태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7시는 변형태 선수고요. 이에 맞서는 11시는 웅제스타의 윤영태 선수죠. 자, 윤영태 선수 오늘 1세트 경기에 출격했습니다. 네. 2라운드 때에도 변형태 선수가 성공에 나서면서 0대4의 패배를 웅제스타즈가 당했거든요. 예. 변형태 선수의 1세트 출전은 바로 2라운드 때의 기억을 좀 되새기면서 공군 에이스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기 위한 이런 출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네. 변형태 선수가 이제 공군에 합류를 하면서 네. 더욱더 라인업이 풍성해졌어요. 네, 공격적인 자신의 어떤 플레이 스타일상 정말 선봉에 서서 분위기를 자신의 팀 쪽으로 끌어오게 안성 맞춤인 선수거든요. 예. 하이텐을 뜰 수 있었을 때도 변형태 선수가 이렇게 선봉 출전해서 분위기를 많이 가져온 이런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야, 그런 플레이 스타일들이 여기서도 만약에 나와준다면은 변형태 선수에게도 많은 승수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벤치도 뜨겁게 만들 줄 아는 이런 선수죠. 경기 스타일이 워낙 화끈하다 보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진짜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파죽지세로 상대방을 예. 몰아붙이면서 바라보는 이 입장에서도 좀 뭔가 신나는 경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자, 뭐 하나 이 프로토스의 약점이 보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진 선수의 변형태 선수거든요. 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선수예요. 딱 타이밍 한번 잡히면 경기를 완전히 굳혀버리는 선수이기 예. 때문에 걸려봐라요. 네, 자신도 신나고 그리고 보는 선수들도 예. 코칭 스태프도 다 신나고 또 보는 관중들도 신나고 다 그런 경기를 변형태 선수는 할 수가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변형태 선수 공격 청찰부터 공격이에요. 네. 자, 아직까지 정찰병에서 보내지 않고 있고요. 네, 그 포스가 아주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게다가 군입대하면서 머리까지 짧아지니까 보기에도 정말 경기를 하기 전에도 예. 뭔가 위압감이 들지 않습니까? 외적인 네. 포스가 있어요. 이 네. 화장실 가다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어. 깜짝깜짝 놀라죠. 날렵해요. 거구예요. 네. 예. 그렇죠. 등치도 약간 더 커진 느낌이
나오고요. 네. 또 묵직해지고 날렵해졌습니다. 네, 이런 단단하고요. 포스에 진 눌려서 윤용태 선수가 자신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도 상대 전적에서 변형태 선수에게 좀 뒤처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이종격 투기에도 좀 그런 게 있어요. 타격가의 진정한 적은 그래플러가 아니라 예. 더 잘하는 타격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말하자면 스타일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윤용태 선수는 전투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전투를 변형태 선수는 전투를 더 세게 합니다. 예. 더 독하게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경기에서 자신의 스타일이 안 나오면서 변형태 선수에게 좀 패배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변형태 선수의 모습인데 네. 야, 이 포스가 흘러 넘칩니다. 그럼요. 네. 뭐 전투에 충분히 자신 있는 윤용태 선수이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상대편을 때릴 수 있는 예. 왼쪽으로 맞을 때 네. 오른쪽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왼쪽 한 군데만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왼쪽 오른쪽 그 동시에 이렇게 때리는 예, 예 만화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 발까지 차면서 예, 예. 같이 때리는 네 예. 양손으로 이렇게 이제. 양손과 발까지 네 어우 장난이 아니겠는데요 네 맷집으로 버텨야죠 그러면 예 자 예. 지금 벙커 짓고 있는 변형태 선수인데 네. 벼락 더블 요즘 많이 하죠 프로토스 상대로 예 벙커도 미리 건설해 놓는 모습이고요. 네. 드라군을 내려보내요. 네, 더블 액세스를 요즘 많이 하는 성향이 있는데 네. 윤 선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게이트웨이 그냥 태클을 이어갑니다. 예, 예 생각이 안 돼요. 몇 년 전에 본 만화책인데 그 하짐의 일부라고 예, 내일의 일부인가요? 예. 하여튼 한국 제목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국 이름으로 예. 청목이라는 그 예. 고추선수가 있습니다. 예, 더 파이팅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더 파이팅으로 한국에 소개가 됐을 텐데 예. 그 댐프시롤 나오기 전에 그 청목이라는 권투 선수가 같은 도장의 권투 선수가 스트레이트를 칠 때 양손으로 칩니다. 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이 변형태 선수가. 자,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이 공격이 들어가면 제대로 그냥 묵직하게 들어가서 네. 이 데미지를 받는 쪽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양손을 다 뻗으려면 하체의 힘이 정말 대단해야 되거든요. 그 중심을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형태 선수가 확실한 공격이 들어가기 전에 무게중심 제대로 잡으려면 초반 네. 기초 공사가 중요합니다. 네. 지금 7시 쪽에 기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이제 우선 정찰 병력 끊어진 움직임 보이는 윤용태 선수예요. 네. 자, 압박하려고 드라군이 들어왔는데 예, 머리 스킬이가 벙커에서 쑥 나와가지고 예, 때려서 쫓아냈어요. 쉴드를 반쯤 깎아놨죠. 예. 깜짝 놀랬죠? 네. 보통은 선수가. 드라군이 좀 때리는 그림인데 네. 머리니 화들짝 놀래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드라군이 놀래가 뒤로 일단 빠졌습니다. 네. 원게이트에서 와, 투팩 올리고 붙죠. 뭐 네. 보진 않고 그냥 바로 투팩 올라가네요. 원팩 아카가 아니라 그냥 예. 원팩 엠베가 아니라 그냥 원팩 아카 달고 스캔 빨리 달고 그냥 투팩으로 바로 이어가는 변형태 선수의 공격적인 빌드입니다. 네, 공격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추가 확장 가고 있는데 지금 투팩. 예, 투팩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트리플에도 이제 예, 어느 정도 공격적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놨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네. 유비스 풀로 변형태 선수가 뽑아낸다면 분명히 타이밍을 한번 잡힐 수도 있는 유형태 선수의 빌드입니다. 네. 그렇죠. 예, 초반에 이 압박으로 심리적인 데미지를 준 이후에 추가 확장이 가져온 유형태 선수예요. 네. 머신 잡 돌아가고 있죠? 네. 자, 스캔 달렸고요. 스캔으로 확인한다면 유형태 선수가 원게이트 상태에서 네. 트리플? 이러면 변형태 선수가 분명히 심장이 마구마구 떨릴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게이트 봤거든요, 스캔으로. 예. 분명히 원게이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테크 위주의 어떤 그 플레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가면서 압박 주고 그다음에 네. 압박 이후에 이제 멀티를 하더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취급 빠지고, 취급 빠지고. 예. 그게 변형태 선수의 스타일이거든요. 네, 조심해야 돼요. 변형태 선수 뒷길 막으면 안 되죠. 예. SCB가 저 뒷길 막다가 드라곤 다섯 키가 그냥 때리면은 또 탱이 잡힐 수 있거든요.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고. 야, 분신술 오더니 완료가 됐고요. 맞아요. 반대 맞고 맞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한 투박까지 맞을 필요는 없죠. 네, 네, 그렇죠. 게이트가 하나, 지금 당장은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드라곤 한두 개 이르면은 바로 타이밍 잡혀요. 그렇죠. 네. 이병력 살리면서 자, 추가 확장 돌아갈 때까지 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유형태 선수인데요. 네, 배럭 네. 더블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토스가 과감하게 이제 확장을 더 빨리 하면서 예. 뭔가 상황상으로 자신에게 좀 유리한 이런 그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중반 이후에 약간 불리한 이런 예. 전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윤용태 선수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첫 리콜에서 아무리 두 개를 깼습니다만 두 번째 리콜을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들어가다가 예. 상대방의 이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첫 리콜을 수비하기 위해서 그 시즈 모드가 되어 있었던 병력에 자신의 병력을 헌납하면서 패배를 한 이런 경기도 있었거든요. 네. 아카데미가 좀 일찍 완성되긴 했는데 스캔을 바로 단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윤용태 선수의 상대방 전략을 예측할 수가 없는 변형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무난하게 커맨센터 하나 더 건설하고 아머리를 좀 추가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자, 아머리 하나 올리면 투팩 체제
자, 입구 쪽에 병력 배치를 해놓고요. 예, 서킷 브레이커에서는 어쨌든 그 뭐 두 번째 멀티를 먹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는 그 중립 확장기지 12시나 6시 멀티를 테란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경기를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점은 예, 뭐 테란 입장에서는 장점이거든요. 예. 예. 태클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옵저버로 이걸 빨리 확인을 하게 된다면 아직 팩토리가 많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드라곤 숫자 좀 4개의 태클 늘려놨기 때문에 이후에 유니온 선수가 태클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다. 네. 옵저버 나왔고요. 네. 자, 옵저버로 이제 팩토리 양이라든가 탱크 숫자 뭐 이런 것들만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는 태클 자원을 좀 써야 될 때죠. 예. 자, 아래쪽 라인으로 이 병력 패치 지금 해놓고 있는 변형태 선수고요. 그걸 또 윤형태가 봤습니다. 네. 아돈 올라가죠. 네, 아비터 준비하는 그런 슬슬 그런 윤형태 선수의 모습이고, 네, 변형태 선수는 이제 팩토리를 늘려주고 있기는 한데, 일단 견제를 선택하지 않은 윤형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변형태 선수의 터렛도 없는 체제가 네. 불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힘을 모으고 있는 변형태 선수예요. 예, 터렛도 건설하지 않고 그냥 두 번째 멀티의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기 위해서 본진에서 지어서 날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터렛을 최소한으로 아껴가면서 나머지 자원들을 모두 다 공격적인 그 병력 생산 기지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변형태 선수의 공격도 굉장히 거칠게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한 드라곤 배치로 한 차례 끌어주면서 아비터까지 무난하게 가는 게 중반까지의 윤용태 선수의 전략일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박자 12시에 지금 더 가려고 있는 윤용태 선수고요. 네, 팩토리가 4패까지 좀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멀티도 지금 다 변형태 선수는 한 입장이기 때문에 12시 윤용태 선수의 멀티를 확인한다면 아비터 나오기 전에 한 번쯤은 예. 좀 힘을 병영태 선수가 압박쯤은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머리 올리면서 업그레이드 신경 써주고 거기다 팩토리까지 추가로 늘린 병영태. 자, 세 번째 커맨드 센터 완성 짓고 추가 확장까지. 예. 야. 자, 이거를 좀 여기는 좀 의외. 여기서 또 손해를 보게 되네. 의외, 의외. 이거는 병영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렇죠. 기분 나쁜 상황이죠. 예,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서 셔틀 하나 끌고 이쪽으로 오기는 했는데 예. 지금 위쪽에 만약에 이 공격이 커맨센터까지 날리지 못한다면은 안 된다. 벌초 빠져요. 이제 벌초가. 근데 이거 이득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커맨센터 강정태. 야, 하나 잡고 커맨센터 깨야 돼요, 완전히. 예. 지금 강정태 잃었거든요, 좀. 예. 예. 강정태 해야죠. 왜 스킬을 예. 때리고 예. 있나요? 예. 커맨센터 들어가야죠. 깨고 빠져야 돼요. 강정태 그냥 해버리면 되죠. 네. 예. 이거 진작에 했으면은 커맨센터 지금 거의 다 많이 끌고 들어가. 네, 파괴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태클 네. 많이 잡았고요. 마인 매설합니다. 지금 막 끌면 드라곤 터져요. 드라곤 셋째, 드라곤 숫자가 꽤 지금 되기 때문에 윗선에 탱크 두 기만 예 걷어내고 커맨센터 강제 어택해서 깨버리면은 예. 예, 프로브 손해 본 거 금방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커맨드 센터를 깨버렸습니다. 예. 거의 다 잡았어요. 탱크도 잡았습니다. 러시 타이밍까지 늦춰놨기 때문에 지금 이득 많이 봤어요. 예. 프로브 같은 거야 지금 당장 잡히면은 좀 골치 아프고 기분 나쁘긴 합니다만은 넥서스가 내동이기 때문에 한 번씩만 찍으면 프로브 4개 나오거든요. 예. 예, 여기도 지금 프로브가 일을 안 하고 있네요. 약간 좀 윤용태 선수도 정리가 좀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전투를 예. 상당히 잘했습니다. 셔틀까지 딱 대동해서 상대방 탱크 잡아주고 그리고 커맨센터까지 완파를 했기 때문에 예. 프로브 잡힌 걸 완전히 상쇄했고 그 이상의 지금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공격적인 벌쳐 들어오는 거 보고 바로 공격 들어갔어요. 공격에 그냥 공격으로 냅다 예. 공격으로 그냥 같이 때려버린 윤형태 선수였어요. 수비보다도 예. 공격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화끈하게 지금 상황을 돌파하는 이런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경기 자체가 좀 그 뭐랄까요 전투 위주의 그렇죠. 스피디한 예. 이런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아깝겠네요. 지금 팩토리 다 늘려놨고 거든요. 한마나 그 미네랄 확장기제 커맨센터만 다 유지가 됐으면은 병영태 선수 역시나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 텐데 네.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찌르고 들어온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상대방이 터렛이 없고 그 다음에 탱크만 배치가 돼 있으니까 옵저버로 슬쩍 보고 셔틀에다가 사질러 태워가지고 탱크 간간히 잡아가면서 커맨센터를 완전히 깨버린 것 그리고 드라곤이 어느 정도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은 프로브 잃은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커맨센터 깨고 그 이후에 윤용태 선수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예, 이제 아비터까지 뽑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좀 있으면 그리고 게이트에 쫙쫙 눌려서 질럿된 발언만 발언된 질럿만 발언된 질럿만 확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변태가 예. 만약에 안 나와 그럼 한시 멀티 가져가면 돼요. 예. 예. 자, 추가 확장도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예, 멀티를 부랴부랴 따라가는 이런 입장에 지금 변형태 선수이고 게다가 탱크가 한 4기 정도 탱크를 잃었기 때문에 나오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좀 심어주기에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드라곤들이 센터 지역을 넓은 지역을 지금 장악을 하면서 추가 확장 지역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까지 내고 있고 게이트웨이 쭉쭉 늘려주면서 탱크까지 확보를 다 했겠다. 뭐 멀티 늘려가는 거는 시간 문제거든요. 네.
아, 드라시 나온 것도 봤습니다. 예. 지금 데뷔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벌써 드라곤이 가 있네요. 예, 견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딱히 견제를 할 만한 공간 자체가 많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캐논도 다 건설됐고요. 드라곤도 넓은 범위를 장악하고 있고 옵저버로 모든 시야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 꾸준하게 뽑아가면서 지금은 멀티를 해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확장 먹고 버텨 생각하고 있는 변형태 선수고요. 네. 유용태 선수는 지금 한시 쪽까지 확장 기지 좀 이어가고 있어요. 변형태 선수는 업그레이드 이걸 생명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생명으로 예. 생각한 이후에 베스를 쫙 나가서 EMP 제대로 잘 쌓아주고 센터 싸움을 제대로 해야 승리를 네. 따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 스타팅 포인트 쪽으로 바로 이제 넥서스를 사실 건설하고 게이트웨이를 지었어도 되는데. 예, 일단은 최대한 아, 수비 동선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유영태 선수가 한 것 같습니다. 그 네. 판단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나오면 변형태가 나오면 한번 싸먹고 이런 수비 해주면서 나오면 네. 싸먹고 리콜을 공격 선택으로 좀 해야 됩니다. 예. 네. 자, 견제 공격 들어오는 변형태 선수고요. 네. 자, 들어오니 내려옵니다만 아, 저 올라오는데 좀 마인드 선수는 안 돼 있고요. 네. 견제할 만한 공간 자체는 아... 많지가 않아요. 워낙 이제 자신이 약간 그 커맨 센터가 깨지고 그거 복구하는 시간 동안에 12시가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 12시 샤워를 바탕으로 다른 곳에 넥서스 게다가 수비할 수 있는 방어 타워 이런 것들까지 다 건설을 해놓은 상태에다가 예. 멀티 지금 쭉쭉 먹어나가는 아... 아... 견제가 안 통해요 지금은 이제. 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뭐 군데군데 지금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냥 모아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통할 데가 없어요. 네. 그냥 모으고 리콜 수비하고 아 센터 싸움 제대로 한번 중후반에 준비를 예.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주 의도적으로 이제 프로까지 바라보고 난 이후에 전투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2일업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의 게이트웨이가 본진 쪽에서 많이 늘고 게다가 아비터가 2 스타 게이트에서 돌고 막 이러면은 좀 나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예. 2일업 정도 되면 사실 탱크를 접고 조금 더 압박을 주려고 센터 쪽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것은 변형태 선수가 아, 좀 압박을 처음부터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대 화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변형태 선수는 가둬올리고 좀 네. 버텨야 돼요. 네, 계속 유닛 이런 선수 뽑고 만약에 유닛이 200이 꽉 찬다 그러면 한시 쪽에 게이트웨이 쫙 늘려놓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병력 갈아줄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재생산에서는 예. 어차피 자원이 많은 유니 선수가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와. 준비만 란반의 준비만 해놓고 있으면 되죠. 예, 와. 멀티 무지하게 많이 먹어. 동시 거의 세 군데 넥서스를 지금 피고 저기다 프로브를 다 붙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예. 그 상황인데요. 프로브는 약간 좀 천천히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브를 저 넥서스에다가 다 붙이잖아요. 그럼 지상 물량이 적어져요. 그렇죠. 네, 예. 제 6시 쪽으로 공격 들어오고 있는 윤영태 선수. 네, 한번 맞고 프롬 됐을 때 멀티 하나 벌쳐가 하겠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갈아주는 거예요. 지금 네. 병력이 워낙 많고 자원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상대방 병력과 함께 갈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병력의 자원 회전율이 좀 좋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물량 계속 뽑아낼 수가 있어요. 질러 게다가 던지면서 질러 던지면서 스테이시 스피드 걸고 패스를 딱 떨구면서 예. 저 커맨센터 깨도 될 만한 이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깨지겠는데요. 네, 커맨센터 커맨센터 질러 던져보고 커맨센터 다 붙여야 돼요. 네. 시즈 모드 하면서 지금 버텨내야 되는 변형태 선수. 네, 지금 스탯은 어렵고요. 네, 앞에 있는 탱크 잡아먹는 이런 선수고요. 네, 뒤쪽에 있는 탱크가 좀 버텨주면서 이번 예.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네, 이 드라군들이 좀 시간을 오랫동안 끌고 게다가 질럿이 또 있기 때문에 이득 또 버는데요. 네. 아, 이 질럿 네 개 이렇게 병력을 다 소모를 해도 아, 깨지는데요. 네, 소모를 해도 유영태 선수는 재생산에서 앞서간다는 거죠. 예. 예. 추가 병력이 내려옵니다. 네, 추가 병력 내려왔는데 탱크가 좀 많다시피 이건 빠지면 됩니다. 그대로 빠지고 나머지 지역에 지금 캐논 다 올라갔죠. 넥서스 하나 벌처에 의해서 사용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니 두 개 정도 사용 못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멀티를 잘 먹어놨기 때문에 네. 이건 예, 센스표진 네, 천천히 대응해가면서 질러 붙이고 아비터 두 개 더 또 나오고 이러면 한 번 더 공격 한 번 더 예. 공격 이래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원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캐논까지 좀 잘 소환해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깨놨기 때문에 진짜 병력을 소비한 것 이상으로 이득을 자꾸 보고 빠지니까 예. 점점 아무래지는 겁니다. 변현태 선수는 네. 자원 차이가 좀 두 배 이상 나요. 예, 이대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뭐 경기 자체를 지금 상대방의 멀티를 너무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그 경기 자체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 생각에 바깥쪽으로 뛰쳐나오는 이런 상황이죠. 네. 네, EMP 제대로 쏴주면서 한 방 병력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멀티 다 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네. 많지가 않아요. 네. 달려드는 질럿의 압박. 네, 근데 질럿이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럿 두 개로 압박 주기에는 약간 좀 그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예. 예, 그냥 드라곤 숫자만 유지해가면서 상대방의 센터에서 과감하게 치고 나오지만 못하게 만든 이후에 네. 질럿 붙여서 탱크 숫자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힘의 균형만 맞춰주면 됩니다. 저 탱크로
올라올 때까지 어차피 멀티 안 깨졌잖아요 지금 뮤니스 선수. 아 그렇죠. 운전하잖아요. 네. 멀티가 깨지기 전까지 병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서 왔을 때 싸먹고 왔을 때 싸먹고 아니면 소모전 펼쳐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해도 유현태 선수는 필승입니다. 예. 알아주기만 해도 좀 확장부터 앞서 아, 아비터 선수 이기는 거예요. 예, 아비터 세기 얼기 딱 좋아요. 아. 자 아비터 세기 온 거는 템 숫자가 한 분에도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아비터도 스캔 뿌리고 가야 돼요. 스캔 뿌리고. 아 예. 이건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물량차를 극복할 수가 없네요. 예. 진짜 프로토스가 가장 바라는 그런 타입의 소모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냥 위쪽에 배슬 3기 말아모으면 물론 말아모으면서 목숨 오랫동안 부지하는 거는 뭐 배슬 입장에서 좋겠습니다만 전쟁에 투입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변태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눈물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전투를 너무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이런 경기 누구보다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유현태 선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잘 먹고 게이트 많이 늘려놨습니다. 네. 네. 게이트 많이 늘려놓고 뽑아놓고 때려 부시는 거 제일 좋아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그냥 병력 찍고 센터 쪽에다가 랠리 바꿔놓고 무조건 병력 나오면 싸우고 병력 나오면 싸우고 이러면 되는 이런 상황이죠. 네. 아, 워낙이 장사를 해줬기 때문에 네. 자, 변형태 선수가 이 윤형태 선수의 이 물량을 제압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지금 큰일 난 게 윤형태 선수가 원하는 경기를 지금 해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형태 선수가 페이스가 올라오고 기분이 올라간 상태에서 두 번째 경기를 맞을 수, 예. 맞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변형태 선수가. 변형태 선수는 돼요. 타이밍 자체가 없습니다. 라인을 이거는 게이트웨이 네. 너무 많이 짓다가 끼었네요. 네.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네. 철거 중이고요. 그래서 뭐 변형태 선수는 어느 정도 수비 라인을 멀티를 확보할 와. 수 있는 위치에다가 예. 수비 라인 갖춰놓고 결국 풀어. 야 이거는 진짜 변형태 선수 멀티인데 덮었어요. 네. 5시까지 가져갑니다. 네. 와 진짜 완전히 넥서스로 변형태 선수를 덮어버렸습니다. 네. 자 지금 2일 업데이트는 변형태 선수의 병력인데 와 병력 차이 보세요. 이거 그 어떻게 막습니까? 물량 극복하기 힘들어요. 네 그냥 많이 막 예, 밟고 가죠 그냥 밟고 네. 들어와도 병력이 지금 남는 이런 상황이고 탱크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자 EMP라도 나가나요? EMP! 아 EMP가 아 나가네요. 안 되고 네. 스탠스가 활용이 되네요. 네 멀티를 확보를 하면서 풀어 반땅 싸움 이게 지금은 테란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 전략인데 네. 그것도 안 되게 생겼습니다. 물량이 너무 예. 많아요. 다시 한번 6시 깨나요. 자 내려갑니다. 네. 네. 그리고 테란이 좀 뭔가 발전하려고 하면 몸이 좀 커지려고 하면 이렇게 적절하게 소모전을 펼쳐주니까 네. 몸집이 아까 그대로입니다. 아 지금 18분 거의 19분이 됐는데 12분 그때 경기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현태 선수는 아 추가 확장을 못 가져갑니다. 6시 다시 한번 깨지면 치명적이에요. 예, 유독 윤형태 선수가 변현태 선수에게 약한 면모를 보였었는데 이번 첫 번째 경기 만나서는 그거는 옛날 얘기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듯하게 완전히 지금은 뭐 물량 싸움 전투 이런 부분에서 유영태 선수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이거는 그냥 깨지네요. 완벽하게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EMP 맞아줘도 됩니다. 그냥 여기다 예. EMP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정도예요. 저 위에 예. 대기하고 있는 병력이 지금 남아있는 병력보다 더 많아요. 아비터 러쉬를 해도 괜찮겠는데요. 그 정도면 예. 지금 완전히 압도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2등만 못 빠져요. 예, 2등만 보고 그냥 무리하지 말고 병력 다시 모아가고 200 모아서 들어가고 200 모아서 들어가고 또 멀티! 야, 전 동네 다 멀티! 올 예. 최고의 게이트 숫자 나오는데요, 지금? 자, 커맨드 센터가 지금 가려고 하다가 갈 데가 없어요. 네. 야, 지금 완전히 집을 뺏겼습니다. 네, 병력으로 뒤덮었고 병원태 선수가 멀티를 하려고 해도 그 유현태 선수의 넥서스를 깨야 자신의 커맨드 센터를 안칠 수 있는 네. 올멀티! 네. 완전히 지금 올멀티를 유현태 선수가 하고 말았습니다. 예. 3시까지 가져가요. 3시에 9시에 프로브 지금 이동해서 이거는 온 동네 마패 수준입니다. 진짜 예. 뭐 뒷문으로 나가도 마패, 옆문으로 나가도 마패, 창문 열어도 마패 그냥 예. 뭐 그냥 어디 그냥 그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공간에 지금 넥서스가 건설이 됐다라는 거 순간 그렇죠. 그런 순간 나가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6시까지 밀어버리면 또 여기서 또 넥서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와 여기가 진짜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고 있는데 네.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수가 이득을 보고 빠집니다. 아니 이건 진짜 막는 수준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그냥 네, 맞는 겁니다. 계속 얻어맞고 있어요. 자, EMP 맞으면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는 윤형태 선수. 와, 예. 커맨센터 몇 개가 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커맨센터를 이것도 지금 깨졌고 6시만 한 3번 깨진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이 좀 드는데 변형태 네. 선수는 자원 떨어질 때까지 그래 깨라 뭐 이런 심정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못 이겨요. 이거를 진짜 어떻게 이깁니까? 네. 자, 쉐이드 모드하고 버티는데 물량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뒤에 또 대기하는 병력이 있어요. 네. 웬만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라인 치고 있으면 유현태 선수는 리콜 들어가서 그냥 몸뚱이라도 빠바밤 때려주면 되는데 이 선수는 그냥 그 150만화 모일 때까지 참지를 못합니다. 예. 그냥 들어가서 계속 들어가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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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전투 그게 유현태 스타일입니다. 네.
게이트가 지금 잘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 공격 온 물량이 순식간에 다시 재생산되죠. 네. 모이면 가는 거예요. 모이면 가봐요. 게이트 한 달립니다. 게이트 한 30개에서 뽑아내는. 그리고 이제 물량상으로 지금 자원이 아직 아까 먹었었던 두 번째 멀티. 예. 두 번째 멀티 자원이 떨어지질 않는데 다른 곳에 올 멀티입니다. 올 멀티. 예, 싸는데요 그냥. 네. 네. 6시에도 아마 깨고 멀티를 넥서스를 터질 수 있는 그 정도 예. 상황이 완전히 압도한 상황이에요. 안 나가면 그렇게라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공격에 이런 공격에도 진짜 유영태 선수를 상대로 배영태 선수가 계속 버티를 싸움하면은 오~ 안 나가면 6시에도 넥서스 건설 할 것 같습니다. 200불이고요. 와 이런 네. 재벌이 있나요 진짜. 예. 와 돈이 엄청납니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 네. 반대로 지금 배영태 선수 같은 경우는 인구수 73 또 들어가요 이러면서 73에 400, 600이면 인구수 차이가 지금 한 3배 정도 나요. 예, 거의 진짜 물쓰듯이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여기는 57, 89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냥 잠깐만 게이트에서 이제 유닛 생산 안 하면은 4천, 5천 이렇게 예. 자원이 쭉쭉 올라갈 만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200%이기 때문에 깨져요. 거의 쌀 수밖에 없고요. 커맨드 센터 위주로 이게 맞으면서 때려요. 네. 아비터까지 공격에 합류합니다. 야, 그래도 그 근성의 배영태 선수는 예. 웬만해서는 분명히 경기 자체는 어려워졌다라는 건 알지만 근성 있는 이 배영태 선수는 안 나가죠. 예. 자신이 그냥 이렇게 압도적으로 패배를 했을 경우 다른 팀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끝나더라도 넥서스 한두 개는 밀고 끝나겠다. 예. 아, 이 생각들은 정말 좋죠. 예. 네, 5시까지는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배영태. 네. 다음 경기도 유영태 선수가 승리를 따낸다면 나오거든요. 네. 네. 길을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뭔가 아 공격이 100% 다 원활하진 않았다 예.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하고 경기를 패배를 해야 됩니다. 지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위너스 리그는 승제 연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을 빼놔야 돼요. 야 이것도 지금 예, 이 물량 지금 스테이시 필드에 탱크가 5개가 묶였기 때문에 예. 아 그냥 밀리겠는데요 이거는 네. 또 내려옵니다. 네. 200은 계속 차고요. 6시 한번 더 깨지겠는데요. 네 6시 같은 경우는 진짜 예. 내려앉아서 고치자마자 또 고장나요. 와. 예 분명히 새 제품 샀는데 예 새 네. 제품 사서 그리고 이제 옛날 제품 사용하던 거 그냥 새 것처럼 수리를 해놨는데 예. 그냥 갖다만 내려놓으면은 무조건 또 고장이 납니다 이런. 그렇죠. 6시 정말 이러면 땅값 뚜드러지는 겁니다. 여기다 예. 건설은 누가 못 살아요. 건물을 짓게 되면 계속 와서 깨지니까 예. 아 진짜 유영태 선수 완전히 공격적인 선택. 아 기가 막힙니다. 네. 계속 지죠. 지죠.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 윤용태 선수의 이 힘, 이 공격적인 성향이 빛나는 경기였어요. 예, 터렌 안 건설하고 팩토리 늘려? 그러면은 셔틀에 한번 혼나봐. 이거였는데 만약에 윤용태 선수가 정말 소심한 상태에서 아, 프로브 손에만 보고 아, 뒤로 그러니까 병력들을 물르는 예. 이런 상황이었으면 벌처를 따라가서 아, 그 프로브를 죽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공격 들어가려던 병력이 뒤로 빠졌으면은 배영태 선수의 생각대로 경기가 됐겠죠. 그런데 네. 그러지 않고 셔틀 그 뽑은 거에서 질러 내려놓으면서 커맨 센터를 깨버리고 자신은 12시 확장 기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황상으로 예. 윤용태 선수가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누가 자신 한 대 때리면 세 대 때린 선수 윤용태네요. 날 때려? 예. 그럼 좀 아프지만 나도 널 더 아프게 때리겠어. 더 아프게 때려서 흔들리게 만들면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맞을지언정 맷집은 내가 세니까 그냥 예. 난 널 더 아프게 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확실히 이끌어갔고 와 마지막에 그 올먼티는 전투도 전투지만 예. 예, 운영해가는 능력도 다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공군에서 선수들에게 또 공포심을 심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배영태 선수 2라운드 때 배영태 선수가 선봉으로 나서면서 아, 자신의 팀원들이 모두 다 이제 배영태 선수를 포함해서 나머지 3명의 공군 선수들에게 패배를 하고 0대4의 치욕을 맛봤었던 예. 예, 웅진 스타즈거든요. 하지만 라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경기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윤용태 선수가 플레이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저 윤용태 선수 오늘 선봉으로 출격해서 먼저 인사팀 형식을 따냈습니다. 자, 웅진 스타즈의 출발이 좋아요. 윤용태 선수가 기분 좋게 승리를 따냈거든요. 네. 자, 우선은 공군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갚아줘야 됩니다. 이 윤용태를 잡을 확실한 카드를 올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과연 어떤 선수가 추격하게 될지 아, 오늘 웅진 스타즈의 윤용태 선수 아, 오랜만에 성공의 역할을만 멋지게 냈습니다. 네, 자신만의 경기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네. 자, 보시죠. 이전투였어요. 네. 자, 이, 벌써 4기로 들어오니까 뭐 수비하는 거,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갔습니다. 예, 프로브 잡히는 거를 보고 이제 내려가던 드라군이 잠깐 멈칫하고 뭐 이랬었으면은 아, 마인 해체하면서 그리고 베럭스를 때리고 있는 드라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비라인이 아, 테란스는 수비라인이 조금 더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프로브가 잡히든 말든 일단 들어가서 내가 이득 볼 건 봐야겠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정신 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득을 많이 봤었죠. 네, 망설임도 없이 그냥 바로 공격 왔습니다. 어, 공격 왔네요. 나도 가지 뭐. 공격을 온 만큼 네 본진은 더 빌 거 아니야. 예. 네, 그런 유현 선수의 아주
다른 생각이었고 들어가서 커맨 센터까지 파괴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나게 이득 본 겁니다. 더 많은 피해를 입혀놓고 생산되는 드래곤으로 공격으로 멋지게 막아냈어요. 네, 탱크 둘 잡아 전부 이제 도합한 데 좀 더 잡아내고 커맨 센터까지 깨고 드래곤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브 잡힌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점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넥서스가 4동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찍으면 4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잃었던 프로브는 복구가 되는데 커맨센터는 지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드래곤이 첫 번째 경기 웅정카드 자신을 따냈습니다. 자, 2세트 경기는 피해 능선이거든요. 과연 어떤 카드를 공군에서 올려보냈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겠습니다.